구독자님도 안녕하세요. 캠핑 가이드 전문 채널 빵이네 TV입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2월에 가볼 만한 곳 다섯 곳을 추리고 추려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확인해 보시고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2월에 가면 특별한 여행지를 수도권,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까지 고르게 선정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빵이네 T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회 없는 2월 여행지 첫 번째는 강원도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입니다. 한탄강 얼음 트레킹은 딱 겨울 시즌에만 열리는 곳이기도 하고요. 워낙에 아름다운 곳이라서 선정해서 소개해드립니다. 한탄강 얼음 트레킹은 철원 무리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강원도 철원군 동선읍 한탄강길 208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한탄강을 코스별로 걷는 것이라서 출발하는 코스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탄강 얼음 트레킹은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와서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너무 좋아서 2월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데요. 강원도 철원의 절경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습니다. 한탄강 무리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위쪽 느낌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만원인데요. 만원을 내면 5,000원은 철원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아서 해당 상품권으로 지역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가 주변을 걷는 거라서 코스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어린이나 어르신들도 같이 즐기실 수 있고요. 한탄강은 워낙에 아름답다 보니까 2020년 7월 7일에 국내에서 네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석정에서 출발해서 순담계곡으로 갔다가 다시 고석정으로 돌아와서 반대편인 승일교까지 가는 코스로 다녀왔는데요. 3시간 정도 코스가 됩니다. 아름다운 한탄강 주변을 걷는 코스도 있고요. 물 위에 떠있는 부교를 걷는 코스도 있는데 한탄강 주상절리는 27만 년 전에 화산 폭발로 만들어졌는데 특히나 고석정에서 순담계곡까지 가는 코스가 정말 멋집니다. 중간중간에 한탄강에서 목욕하고 있는 오리들도 만나볼 수 있고요. 시원시원하게 흐르는 겨울의 한탄강을 바라보고 있으면 힐링이 됩니다. 반대쪽 승일대교 쪽으로 가면 아이들이랑 같이 즐길만한 곳이 있는데요. 얼음 미로라든지 빙벽을 만들어놔서 아이들과 눈 속에서 사진 찍고 즐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탄강 무리길은 3월까지 개장하고요.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은 매주 화요일은 휴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처럼 고석정에서 출발하신다면 고석정 바로 앞에 있는 평이담배 뼈칼국수를 추천해드립니다. 체인점이긴 한데요. 뼈해장국하고 칼국수가 절묘하게 어울리면서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요. 무리길 걷고 따끈하게 뼈칼국수를 먹으니까 아주 맛있더라고요. 후회 없는 2월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강원도 철원의 무리길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후회 없는 2월 여행지 두 번째는 전남 신안 퍼플섬입니다. 신안 퍼플섬은 전라남도 신안군 안주하면 소곡리 599-4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어른 5,000원, 어린이 1,000원에 입장료가 있습니다. 신안은 목포 바다 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섬들이 있는데요. 섬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천사섬 신안이라고도 부릅니다. 신안 퍼플섬은 신안에 있는 반월도하고 박지도를 말하는데 섬을 온통 보라색으로 물들여서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여행지입니다. 실제로 미국 CNN에서 2021년에 사진작가들의 꿈의 섬이라고 선정한 곳이기도 하고요. 2021년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이라든지 한국의 100대 관광지 그리고 2021년 한국 관광의 별 같은 다양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안 퍼플섬은 언제 가도 좋지만 제가 2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퍼플섬에 들어가는 길에 인스타 어플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머리가 뽀글뽀글한 동백나무로 되어 있는데요. 빨갛게 동백꽃이 필 때 사진 찍으면 더 좋습니다. 신안 퍼플섬에 가면 보랏빛 마을을 보는 것도 좋지만 자연을 품고 있는 신안 갯벌을 보는 재미도 좋습니다. 신안 갯벌은 2021년 7월 26일에 한국의 갯벌이라는 이름으로 신안하고요. 서천, 고창, 보성, 순천하고 같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국제적으로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신안 퍼플섬에 가면 이런 갯벌 위로 산책이 가능한데요. 섬과 섬을 이어주는 퍼플교라고 불리는 천사의 다리에서 갯벌을 보면서 산책이 가능합니다. 이 퍼플교 같은 경우는 박지마을에서 평생 살아온 김매금 할머니의 걸어서 섬을 건너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만든 다리라고 해서 소망의 다리라고도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허플섬에서는 트레킹도 가능하고요. 자전거를 대여해서 자전거로 돌아볼 수도 있고요. 카페나 숙박까지 가능하니까 시간 여유 있게 잡고 다녀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후회 없는 2월의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신안 반월도하고 박씨도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후회 없는 2월 여행지 세 번째는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은 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 경복궁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만 25세부터 만 64세까지만 3,000원의 이용요금이 있고 어린이나 어르신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2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경복궁을 추천해드린 이유가 겨울의 경복궁은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 특히나 눈이 오는 경복궁은 사진작가분들의 핫플로 바뀌기도 합니다. 성인분들도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찾으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멋지게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면 한복을 입고 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전에는 경복궁에 가면 외국인분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에는 외국인분들 보기 힘들잖아요. 아 그런데 눈 오는 날 경복궁에 가니까 오랜만에 외국인분들도 한복을 입고 사진 찍으시는 걸 보니까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경복궁은 꽤나 넓어가지고 제대로 둘러보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요. 경복궁의 정문이 광화문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저는 앞에 있는 혜태랑 같이 광화문을 촬영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혜태도 꼭 같이 둘러봅니다. 그리고 근정문을 지나면 근정전이 나오는데요. 근정전 같은 경우는 궁궐 내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격식을 갖춘 건물이기도 하고요. 면적도 가장 넓게 차지하는 곳입니다. 근정전 바로 왼편에 있는 경혜루는 외국 사신의 접대나 임금과 신하가 연례를 베풀던 곳인데 정면에서 바라보는 것도 아름답지만 대각선 쪽에서 바라보는 경혜루는 정말 멋집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궁궐인 경복궁은 일제시대 때 많이 소실되어서 지금도 여러 건물들을 복원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안쪽까지 천천히 산책하면서 둘러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후회 없는 2월의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경복궁에도 꼭 가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후회 없는 2월 여행지 네 번째는 대관령 하늘목장하고요 선자령입니다. 선자령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하고요 강릉시 성산면 경계에 걸쳐있는 산인데요. 선자령에 올라가시면 동해 바다까지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선자령은 높이 1157m의 봉우리인데 대관령 휴게소에서 출발하는 코스도 있지만 제가 대관령 하늘목장이랑 선자령을 같이 가는 것을 추천해드린 이유가요. 대관령 하늘목장에서 선자령까지 트레킹 코스가 정말 좋은데요. 대관령 하늘목장에서 운용하는 트랙터 마차를 타면 하늘목장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선자령까지 걸어서 대략 40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대관령의 멋진 고원지대와 함께 파란 하늘하고요. 이색적인 풍경을 만들어주는 풍력발전기들을 감상할 수도 있고요. 눈 내린 대관령의 멋진 풍경도 아주 절경입니다. 이렇게 멋진 대관령의 풍경을 보면서 어렵지 않게 선자령까지 갈 수 있는데요. 오르막 내리막도 많지 않으니까 초보자분들도 선자령까지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선자령은 오르는 데는 어렵지 않다 보니까 백패킹 성지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사실 선자령은 백패킹이 금지된 곳인데 워낙에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백패킹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금지된 곳에서는 백패킹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자령과 같이 하늘목장도 같이 둘러보셔야 되는데요. 하늘목장 전망대에는 사진 찍을 만한 장소들이 참 많아가지고 사진 찍기에도 좋고요.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들도 많아서 먹이주는 것도 즐겁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양들이 먹이를 주는 걸 알아가지고 가만히 서 있으면 양들이 떼로 몰려오는데 건초를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대관령 선자령하고 하늘목장은 제가 별도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귀여운 양들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요. 아주 멋진 절경을 보고 싶으시다면 강원도 대관령 하늘목장하고 선자령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후회 없는 2월 여행지 다섯 번째는 해운대입니다. 해운대는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해운대 해수욕장부터 동백섬까지 아주 멋진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부산 여행을 가면 해운대는 꼭 가는데 해운대는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은데요. 그나마 동백섬 주차장이 괜찮더라고요. 동백섬 주차장에서 조금만 가면 누리마루 에이펙하우스가 있는데 이곳에서 사진 찍기에도 좋고요. 아, 동백섬이라고 이름이 붙은 만큼 동백섬 언덕으로 올라가면 동백나무 군락지들이 아주 멋지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동백섬 아래쪽에 산책 코스도 참 좋은데 2월이면 이곳에 동백꽃들이 만발해 있을 테니까요. 동백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운대가 왜 해운대라고 이름이 붙어졌냐면 통일신라말 문신 최치원이 이곳에 들렀다가 멋진 풍경을 보고요. 본인의 호인 해운을 따서 해운대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백섬에는 최치원이 새겼다는 석각도 남아있기도 하고요. 동백섬 정상에 가면 해운 최치원의 동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해운대에 가면 조금 비싸서 망설여지긴 하지만 해운대 암소갈비집에서 만난 갈비를 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갈비 먹고 감자살이는 꼭 드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어쨌든 해운대에 갔으니까 해운대 해수욕장을 꼭 둘러보셔야 되는데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야경도 보시고 바다 냄새도 맡으시면서 힐링하시면 좋습니다. 해운대에서 길 건너에 가면 해운대 전통시장이 있는데 해운대 전통시장에는 꼼장어 구이 같은 것이 유명하니까요. 꼼장어에 소주 한잔 하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다시 동백섬으로 넘어가면서 더베이 101에 멋진 야경을 보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습니다. 2월에 가볼 만한 후회 없는 2월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부산 해운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월에 가볼 만한 곳 다섯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요.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캠핑 여행은 계속됩니다. 구독자님들 모두 방역수칙 준수하셔서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